정말 뼛속까지 섹시하고 강한 여성이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다리 없는 23세 여성이 속옷 모델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부수었습니다. 카냐 세서 씨는 태국의 한절 바깥에 버려졌는데요. 당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살 때 미국 오리건주의 한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다리가 없어 놀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냐 씨는 휠체어 대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아주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녀는 또한 서핑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15살이 된 이후 카냐 씨는 자신을 위해 모델 일을 시작했으며 그녀는 모델 활동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3세인 그녀는 모델 활동이 장기적인 그녀의 인생에서 주를 이루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냐 씨의 인스타그램 프로파일이 화제가 되어 5만 8,900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삶, 그녀의 모델 사진과 그녀가 사랑하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포스팅을 팔로잉하고 있습니다.